애터지게 먹고 나왔습니다. 김공주님, 뭐가 제일 맛있었습니까? 저는 쌀국수요. 저도 쌀국수요. 그렇다고 쌀국수를 네 그릇 먹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왜 그랬어요?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그냥 쌀국수 집을 가지 그럼. 그 김 언니 공주님, 너무 맛있었는데 뭘 그렇게 많이 맛있게 먹었습니까? 쌀국수랑 해도 사다키 맛있어요? 아저 뜨덕도 맛있고 홍잎, 처음에 우리 홍잎 좀 많이 먹었는데 나중에 질려서 못 먹었죠. 스테이크도 스테이크만 맛있어. 스테이크는 바로 먹었으면 맛있어. 스테이크가 너무 두꺼워서 질겨가지고 팔이 아팠어. 근데 맛은 있더라. 양이 그게 스테이크에 한 4분의 1 정도가 흰줄이어가지고 흰줄 좋아하는 사람은 좋겠는데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해서 버렸지. 그 부분은 뭐가 맛있었습니까? 그렇죠. 어른들 입맛에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렴하진 않지. 17만 원이면 4명에 제일 많이 먹어. 먹어놓고 꽁짜래 진짜. 진짜 기분 나빠 그지? 어. 그래요. 다 즐겁게 먹고 언니는 이제 학원으로 가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파이팅. 뭐 할 수 있겠어요? 언니의 샹그리아 엄마 거 살짝 뺏어서 먹었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2차 파티로 갑니다.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꾸꾸꾸. 자, 우리 잠시 집에서 쉬었다가 이제 김공주님 생일 birthday party 위해서 호텔로 가지요. 네. 네, 호텔로 가서 하룻밤 자고 아침 먹고 그러고 오기로 했습니다. 카페도 갈 거예요. 아 예, 너무 카페 타려. 예, 카페. 할머니 미역국 끓여놨다. 할머니 미역국 끓여놨으니까 우리 내일 와서 아침 먹고 와서 저녁은 집에서 미역국 먹고 가족끼리 생파도 합시다. 네. 네, 지금은 너울새 길이 너무 막혀서 그냥 여기 가까운 인천 바닷가 쪽으로 가기로 했어요. 안전운행 부탁해요. 김공주 아빠 기사님. 나는 그게 맨날 기사야. 네. 그러면 제가 운전할까요? 됐습니다. 네. 이제 인천 쪽으로 서쪽으로 갑니다. 고고! 뭐야? 고고! 고고! 네. 고고! 중간에 약간 막혔지만 여기 화면이 가리네. 월미도 방향으로 나갑니다. 월미도 가는 건 아닌데 방향과 월미도 쭉 오른쪽으로 1km 고속중점 지하철 호텔은 어디죠? 숙소는 쭉 가서 호텔이에요. 네. 호텔에 옛날에 여기 딩시가 있네. 어디 이런 결혼식 때 어디 이런 데가 기억나네. 체크인 너무 빨리 훅 돼가지고 기다리는 줄 알았더니 올라갑니다. 이렇게 돼야 이게 외국처럼 보안 때문에 좋은 것 같아. 마음에 들어. 엘리베이터 하늘이 이렇게 생겼어. 하늘은 좋은데 이상한 소리가 막 나. 귀가 미국산다. 우리는 이쪽으로 갑니다. 불이 뻥뻥뻥뻥 터지네요. 김공주 생일 맞이 호텔을 디럭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이게 작아서 약간 당황스럽고 하지만 뷰가 이렇게 씨가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어서 씨뷰 좋네요. 커피 한잔 하면 좋겠네요.
저쪽에 되게 중국 뭐 이쪽 있는 거 보니까 이쪽이 차이나 타운인 것 같아. 가깝네. 이거 해좀 지문 나가야 되겠다. 너무 더워서 그렇지. 중국 정통 마사지도 있고 중국 뭐도 있고. 그러면 저 밑쪽, 이쪽이 아마 신포시장이라도 있을 거죠. 1시간 30분 쉬고 이제 우리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갑니다. 엘리베이터 여기 맞네요. 13층까지 있는 건데 우리 지금 10층.